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여유롭게 노래를 잘해주셨는데 과연 판정단들은 몇 개의 별을 주셨을까요? 별을 눌러주세요. 별이 세 개, 예. 별이 세 개가 나왔습니다. 아, 몇 개를 예상을 하셨는지요? 저는 별 숫자는 뭐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고요. 이 나와서 노래를 한번 해보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. 네. 자, 일단 그래도 가요제 나와서 또 대상도 받았기 때문에 또 큰 기대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판정단들 어떻게 보셨는지요? 참 노래를 그 정석으로 잘 부르시는 분이신데 사실 세월도 가고 사실 노래를 저희들도 행사를 다니다 보면 어제 부른 노래를 오늘 하려면 사실 헷갈릴 때가 있어요. 그리고 가창력 자체도 이렇게 되살아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뭐 사실 아마추어 분들이 오죽하겠습니까? 또 생업에 이렇게 오래 종사하다 보니까 아주 다소곳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아까 우스갯소리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모님 건물 매매부터 전세 월세 월세 사월세 다 있습니다. 이 모습 자체가 너무나 보기 좋으신 거예요. 중후한 모습이. 예, 그래서 노래를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시간에 여유를 가지시고 예, 산에도 좀 다니시면서 호흡법도 좀 늘리시고 하면은 아마 그 청춘 시절에 그 노래 잘했던 모습이 다시 어게인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제가 듣기에는 노래를 다 잘하셨는데 이제 음정이 이제 조금 부정확한 곳이 이제 몇 군데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조금 더 다듬으신다면은 별 다섯 개 정도는 뭐 충분히 노래를 참 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리고 목소리가 저는 조영남 선배님 노래를 하시면 참 잘 어울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자, 정수향 씨, 그래도 이제 우리 판정단들이 이야기했던 걸 잘 참고해서 또 더 연습한다면 더 좋은 실력자로 거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7번.